둘중한 명에게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목이 왜 이래? 추성원한테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원한테 수술 배고픈데 피자에 맥주 먹기, 삼겹살에 소주 먹기. 아, 이건 당연히 피자에 맥주지. 여러분들, 피자에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배고프대 피자에 맥주가 딱이지. 파인애플 피자에 맥주 먹기. 어떤 피자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피자면 되는 거 아니야? 배고픈데 술은 왜 먹어? 피자에 삼겹살 먹어야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삼겹살에도 맥주 먹는 사람이라가지고 제가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피자에 맥주 먹어봤어요?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맛있어. 피자에 소주가 아니야. 피자에 맥주가 정말 잘 어울려. 진짜 피맥이, 내가 피자에 콜라를 항상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수제 맥주집 가가지고 안주로 그냥 작은 피자 하나 시켰었어요. 그 피자랑 수제 맥주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피자도 맛있긴 해. 아, 근데 맛있더라고. 나는 피자 맥주파. 마달못들이 이렇게 많다니. 당신은 대머리를 놀리면 죽는 병 걸리기. 대머리 들기. 죽는 것보단 대머리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지. 대머리를 안 놀리면 되는 거 아니야. 대머리 자체를 안 놀리면 되잖아. 놀리면 죽는 병이지 놀리는 거 보고 웃으면 죽는 병이 아니래. 나는 이게 난 것 같아. 안 놀리면 되잖아. 오, 안 놀리면 되지. 다들 머머리는 되기 싫은가 봐. 둘 중 한 명에게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목이 왜 이래. 추성원한테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원한테 수술 받기. 아니, 추성훈 씨한테 어떻게 수술을 받아. 아, 맞네. 이국종 씨한테 맞추면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추성훈 씨한테 맞추면. 아, 너무 웃겨. 현장에서 죽거나 수술대에서 죽거나. 그래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후자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보면은 추성훈 씨한테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추성훈 씨한테 수술을 받는다 했잖아. 근데 이게 맞는다는 게 찌른다는 게 아니라 주먹인데 설마 사람이, 아, 죽을 수도 있나? 이게 생각이 잘 안 드니까. 아, 나 못 고르겠어. 여러분들 골라봐요. 1번이야 2번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진짜 난조택이야. 고르기 너무 어려워. 1번은 즉사가. 1번은 살 가능성은 있는데. 2번은 확실히 죽는데. 아, 맞네. 근데 저 말은 진짜 맞아. 1번은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근데 2번은 수술 받는 순간 바로 죽는 거야. 아니, 봐봐. 그렇다고 2번이 수술 받아서 살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 2번은 아예 없어. 근데 1번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송우 씨한테 맞는 걸 가정하는데 이게 맞는다고 해서 다들 100% 죽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2번은 개복하면 복구 안 될 듯이. 아, 난 1번이 난 것 같아. 지금 투수들한테 계속 이제 설득당하고 있어. 1번이 난 것 같아. 아, 확실히 살 수 있는 그 0.1%의 가능성을 보는 건 1번이 맞는 것 같아. 1번이든 2번이든 장기 하나는 튀어나온다. 마취된 채로 죽으니까 후자는 아프지 않게 죽는다. 아프게 죽진 않는다고? 나 1번 할게요, 1번. 그래도 사람들이 봐봐. 77%. 많은 사람들이 투표는 안 하고 넘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다들 넘겼나 봐. 근데 너무 웃긴다, 이거. 잘 만들었네. 나와 친구 중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면 내가 희생한다, 친구를 희생시킨다.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이거 의리 테스트인가? 정의감을 테스트하는 건가? 뭘 익명이야, 뭘 착한 척이야. 미안하다, 나의 걸음이 돼. 그 와중에 한 명이야, 그 와중에 한 명.
좋다. 막, 난 살아야지. 당연한 소리를. 나도, 내가 먼저 일단 살아야 될 것 같아. 오, 그래도 37% 있네. 밸런스 게임 하는데 옆에서 구경할래? 밸런스 게임.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신체가 개조되었는데, 코 풀 때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림. 비염이 패시브. 방귀 낄 때, 냄새는 안 나는데, 개 짖는 소리. 이 지금 이것 중에 둘 중에 뭐가 낫냐를 골라야 돼. 아니 신체 개조를 왜 시켜 저럴 거면. 개 짖는 소리가 더 낫지 않아? 아 개 짖는 소리가 더 낫다. 내가 아닌 저요. 저기 개가 있나봐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호루라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호루라기 있는 거야? 이럴 순 없잖아. 잘 저기 개가 있나봐요 하는 게 낫지.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기네. 횟수가 적은 걸로. 아 너무 웃겨. 아니 누가 아니 여기서 근본은 도대체 누가 저렇게 개조를 하냔 말이야. 몸을 중요한 거는 개조를 너무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웃기네. 내 말이 개조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아니 미쳤어. 진짜 추성훈 씨. 아 아까 그 추성훈 씨한테 수술 받은 사람들인 거야. 그 와중에 죽지 않고 개조가 되었네. 근데 비염이 패시브인데 코를 안 풀 수는 없어. 근데 흐를 때마다 이렇게 땅땅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 이게 낫지 않을까? 아까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면은 그렇다 했는데 그럴 때 핸드폰을 꺼내는 거야. 핸드폰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놔. 강아지 영상 같은 거를 항상 보면서 타는 거야. 개를 키워도 되고. 그래 어차피 냄새도 안 나잖아. 그럼 나도 강아지 소리가 날 것 같아. 64%네. 어 짖지마. 강아지 입도 안 열었는데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강아지 어? 어리둥절. 라면 30분 끓인 거 먹기. 30초 끓인 거 먹기. 아 그래도 소화는 30분 끓인 거 먹기가 돼. 건강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라면 죽을 먹는 게 그래도 익은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세요? 30분 끓인 건 개밥이잖아. 생라면이 낫다고? 아니 이거는 죽이 될 거 아니야. 아 30분 끓이면 물이 없어요. 아 맞네. 아 맞네. 와 30분 끓이면 불 나겠다. 아 다들 불어 터진 걸로만 생각하는데 30분 끓이면 냄비가 타겠는데. 30분 동안 끓일 물을 주는 건지 안 나와요. 이게 있어야 라면 죽이 된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물이 얼만큼 있는지도 몰라. 그냥 라면 죽이 낫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말을 듣고 나니까 30분 동안 물이 끓으면은 물이 다 없어져서 라면이 그냥 타버리겠네. 근데 약불로 한다 해도 30분 끓이면은 똑같이 약불로 30초 했다 쳐봐. 그러면은 30분 끓인 걸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둘 다 중간불로 쳤을 때 30분 끓이면은 물 증발해버려. 이거는 그런 자세한 생각은 안 했나 봐. 그래도 난 생라면이 나을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사람 30초 끓인 거 먹기에 개 많아. 차라리 생라면이 나을 것 같아.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한 시간 넘게 썼다.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다.